네, 2022년 1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방산과 관련한 중요한 경제 문제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이유의 반대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합병이 무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무산은 문재인과 민노총의 미봉 합작 때문이 아닌가라는 게 저희 질문입니다. 지난 1월 12일 도하 외신은 EU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 지금 현대중공업은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탈바꿈해서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라는 계획을 불허할 예정이다. 1월 20일 날 발표하겠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조선 분야, 항공 분야 같은 이러한 데에서는 다국적 기업, 워낙 많은 투자가 필요하니까 큰 기업들이 존재하죠. 그런 회사들은 또 여러 나라에 걸쳐 공장을 두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M&A를 할 때는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생산하는 배를 사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또 거기도 조선소가 있고요. 이러한 회사들 입장에, 배를 사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조선사들이 서로 합병을 해서 하나의 회사, 독점적인 회사가 나오면 그 회사에 끌려가기 때문에 이런 조선사들을 통합할 때는 자기들의 승인을 받아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허가를 안 해주면 그 지역에서는 배를 팔 수 없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상당히 큰 시장에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국가로 뽑혀왔는데 이 현대하고 대우를 합병하는 계획은 산업은행에 주도해서 2019년 3월, 3년 전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때 현대는 유럽을 포함한 6개국, 주로 배를 상하는 나라겠죠. 그 나라부터 이 승인을 받아야만 대우를 합병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는 승인을 받았고 EU와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도 굉장히 중요한 해운국가이기 때문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EU가 불허하면은 일본하고 대한민국은 결정도 안 할 겁니다. 이미 이 자체가 무산된 거기 때문이에요. EU가 두 기업의 결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대우하고 현대가 합치면 지금 LNG선이 세계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LNG선, 그 다음에 또 이중선체를 가진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조선이죠. 요즘 유조선은 이중선체입니다. 여러분 그 보온병 갖고 다니시죠. 산에 가실 때. 바깥에 이렇게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 자체가 물병이 아니라 그 안에 다시 진공 상태가 있고 거기에 다시 또 작은 통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온도가 유지되는 것처럼 그 병이 두 개지 않습니까? 요즘 유조선은 선체 안에 또 선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기름을 넣기 때문에 배가 바깥 부분이 깨져도 기름이 유출이 안 되죠. 이러한 이중 선체의 배를 만드는 건 어려운데 이 대우하고 현대가 굉장히 이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점이 되기 때문에 이 배를 사는 나라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산업은행, 문재인 정권의 산업은행이 밀어붙였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었고요.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 배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배가 잠수함하고 크루즈선 여러분 지중해나 저 카리브해 가면 탈 수 있죠. 크루즈선, 그 다음에 이제 LNG 선박입니다. LNG 선은 우리가 잘 만들고 있고 잠수함은 어느 정도 하는데 아직 우리는 크루즈 선박까지는 못 만듭니다. 크루즈 선박은 유럽 국가들이 잘 만드는데 이탈리아의 핀칸테레L이라는 회사가 세계 1위입니다. 3위는 프랑스의 상티에 델 아틀란티크인데 이 1위 회사인 이탈리아 회사가 3위 회사를 먹으려고 하다가 유럽 국가들이 이 크루즈선을 사용해야 되는 국가들이 반대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우하고 현대의 합병도 실패할 걸로 지금 거의 확실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대가 대우를 합병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해외로 팔려갈 가능성이 있죠. 해외로 팔릴 경우에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대우는 우리나라의 핵심 방산 회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잠수함 중에 상당수 반 이상을 대우가 건조했습니다. 첫 번째 잠수함인 장보고 1급은 100% 대우가 했고요. 지금 대우 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의 한국형 잠수함을 이미 개발해서 세 척을 수출했습니다. 작년에 수출을 다 했죠.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난갈라함이라고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던 잠수함 한 척이 어뢰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침몰했습니다. 다 숨진 걸로 보이는데 이 배는 1980년, 81년 독일에서 도입해 온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돈 주고 사온 건데 이거를 2009년도에 대우가 갖고 와서 완전 개조를 해줬어요. 독일제 잠수함을 개조해 줄 정도로 우리 기술이 좋습니다. 대우. 그리고 10년 지나서 이 배가 가라앉았는데 뭐 대우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대우가 잠수함 기술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FFG라고 하는 신형 호위함을 만들어 1, 2, 3함대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 신형 호위함도 대우 조선이 건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기술이 있어서 방글라데시에 2,300톤짜리 호위함을 만들어 수출했고요. 지금은 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건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함과 잠수함을 만드는 회사가 대우인데 이 대우를 현대가 아닌 외국이 가져가게 되면 방산 기술이 유출이 되죠. 때문에 이 대우가 흔들리고 있을 때 방산 부분만 떼어내서 별도 회사를 만들어 놓고 요거는 국내에서 독자 생존하든 아니면 현대에 뭐 매각을 하든 그렇게 하고 대우만 어떻게 처리해보자 그랬는데 대우 노조의 반대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우에서는 민노총 계열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 뺏기는 건 하지 마라. 방산을 별도로 회사로 떼어내면 우리는 헐값에 넘어갈 수 있으니 반대한다. 그래서 방산 떼어내는 게 못했었습니다. 지금 대우는 어떤 상황이냐. 대우는 모기업인 모그룹인 대우가 붕괴됐죠. 김우중 회장이 이끌던. 붕괴되고 나서 대우조선해양만 독립회사로 살아남았습니다. 굉장히 알짜 회사가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을 때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게 또 굉장히 문제가 많아갖고 정부가 산업은행에 돈을 내서 지금 산업은행이 가장 많은 투자자. 그러니까 정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대우가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인가요? 노태우 정부 때인가요? 노조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때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기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노조 위원장이 막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노조 사태를 정리한 게 누굽니까? 김우중 회장이잖아요. 그때 대우는 큰 그룹이었거든요. 회장이 가서 그걸 정리를 하니까 정리가 됩니다. 근데 대우는 지금 완전히 붕괴가 돼서 대우조선 문제에 개입할 오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은 재벌식 재벌 경영이 문제다라고 많이 비난합니다. 학자들도 많이 비난하고요.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건 이거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 대우조선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푸는가 하면 대우그룹 안에 회사가 몇십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부족하면 대우자동차 있었죠? 대우건설 있었죠? 이런 데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하는 거니까. 그럼 일단 살려주고 이게 호황이 되면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즉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그룹 내에서 해결하는 거죠. 현대도 그렇게 하고 삼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있으면 더 좋고 근데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민영기업, 이제 국가기업이 되니까 또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대우는 다 해체되고 대우조선해양만 독립기업이 되다 보니까 어디 기댈 그룹이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미 무너졌던 기업이라서 산업은행이 투자해서 산업은행이 정부가 주인이다 보니까 노조와의 싸움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노사정 합의,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하고 그만큼 어려운 건데 노사정 합의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할 때 민노총의 지지를 받고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민노총이 아마 오늘 서울에서 어디 시위하는 걸로 아는데 정부는 아마 적극적으로 안 막을 거예요. 태극기 집회는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우 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기업이 사야 된다는 건 다 아는 겁니다. 그 고용승계 조건으로 현대가 살아. 현대도 조건이 붙는 거죠. 정부 지원은 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이 독과점이 된다고 반대하면 그건 무산되는 조건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미봉책.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미봉책인데 이 미봉책이 3년 만에 파탄이 났다 이겁니다. 자, 이런 사태는 예상됐던 건데 이 정권이 왜 이렇게 했느냐. 때문에 대우 조선해양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현대랑 하게 되면 워낙 큰 회사끼리 결합이니 문제니 대우가 거제도에 있잖아요. 그 옆에 삼성중공업 조선회사가 있거든요. 삼성이랑 합병해라 그랬는데 삼성이랑 합병하면 더 작은 회사니까 현대랑 하자는 주장이 노조 측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갔고 정부는 그걸 따라간 건데 결론적으로 무산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 문재인 정권은 노조에 끌려가는 정부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경영하게 되면 세계시장 경제 원리랑 안 맞으니까 차례대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신안에 문재인 정권이 풍력, 세계 최대의 풍력단지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쪽은 바람도 세지도 않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으면 경제성이 없죠. 근데 기업들은 정부가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조건을 걸고 기업들 들어오니까 기업들은 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정부가 이걸 보장을 안 하면 다 빠져나가죠. 오히려 투자금 내놓으라 그럴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하나하나 기업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인민민주주의가 됩니다. 경쟁력이 없어지고 다 죽는 길로 가는 공산주의 사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카이라고 하는 우리 항공우주산업이 있는데 꽤 좋은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은 아직 대우나 현대만큼 없습니다. 조선 분야에서의. 따라서 커가야 되는데 그러면 민간기업이 막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찌어찌 하다가 산업은행이 절대 주주인 정부기업처럼 돼 있어요. 그럼 정부 사장이 가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노조랑 적당히 타협을 하니까 이게 구조조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KF-21 전투기 지금 시제기 만들어 시험비행 들어갔는데 이게 양산이 돼도 그렇게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있으면 다행이고요. 없으면 판매가 안 되면 기업이 휘청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카이도 빨리 민영화를 하자 그러는데 이 민영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컨트롤하는 게 좋고 자기 사람 사장으로 보내는 게 자기들 일자리에 좋지 않습니까? 노조도 나쁜 바 아니고. 그럼 나중에 같이 망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민민민주주의로 가는 건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제 냉정하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파산하게 두는 겁니다. 그럼 노조도 일자리 다 잃죠. 그럼 망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의 자산은 남잖아요. 그럼 자산을 팔아서 빚부터 갚아야 되거든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산을 팔 때 핵심 기술인 방산이나 LNG 그 다음에 뭐 유조선 기술을 현대가 사면은 그거는 유럽 제재에 안 걸리고 세계 최강 기업이 되는 길이죠. 근데 이거는 문정권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현대 보고 인수하라니까 현대가 조건부로 인수했는데 그 조건이 무산이 되면서 이제 다 무산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인민민주주의 방식의 기업 경영인데 경제인데 이게 저는 위험하다는 거를 드러났다는 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우조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 이걸 한번 지금 다행인 건 천만 다행인 거는 지금 세계 경제가 호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인가 유행하고 있어서 아직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독감 수준이고요. 제가 많이 코 막힌 소리 하는데 저는 비염 때문입니다. 예, 이게 거치면은 사람들이 만나고 만나면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려면은 세계 운송의 90% 이상은 바다로 하니까 조선과 해운이 커지죠. 지금 호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우조선이 좀 버티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다시 나빠지면 그때는 그룹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견디느냐 문제죠.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 건데 자, 이 대우조선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누가 시장경제이론자고 누가 사입인지 누가 인민경제이론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눈밝게 판단하지 않고 자꾸 표를 의식해서 다수의 노조 의견 따라가게 되면 그때는 표를 받고 좋죠. 나눠먹고 좋지만 결국은 정부가 다 보증하게 되고 정부 기업이 많아지게 되면 경쟁력이 없어지고 그럼 나중에 국가도 폭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는 상당히 불편하지만 경쟁을 유도하긴 하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윤석열인지 이재명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운 좋게 간 거는 제가 어제 화두였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근데 이것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3년 동안 허비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씨한테 대우조선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한번 물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